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지난번 구독자 어항이열전 1탄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2탄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눈 정화하는 알프로 어항으로 유명하신 집밖은 위험해서 물멍님이십니다. 줄여서 집밖물 님이라고 할게요. 집밖물님은 아주 고퀄리티의 눈 정화 어항으로 유명하신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정말 눈이 정화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한번 보세요. 딱 5초간만 집중해서 보셔도 아주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어항 유리랑 바닥재, 알풀, 조명, 그리고 이 수초의 조화가 환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 어항에 있으면 막구피도 고정구피처럼 보일 것 같아요. 가만히 물멍하는 이 기분,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딱 5분 정도 보고 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집밖물님의 어항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풀이 정말 많은데 이 조명 때문인지 아니면 어항이 이뻐서인지 아주 새빨개 보이고 뭔가 다른 알풀들과는 다른 느낌까지 듭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영상, 눈이 정화되는 영상 보내주신 집밖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집밖은 위험해서 물멍이라고 검색하시면 집밖물님 블로그 나올 거예요. 가셔서 이렇게 짧은 영상, 긴 영상, 이 알풀들 영상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라미네지도 있고 안시도 있는데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 새빨간 고추장들 때문일 거예요. 한번 멀리서 보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습니다. 좀 떨어져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까이서 보는 것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감 있고 깔끔한 맛이 역시 최고의 어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어항은 베타 어항이에요. 이 베타 어항은 저희 단톡방에서 제보받은 어항인데 저희 단톡방 닉네임 빠춘님의 어항입니다. 마트에서 구매한 베타인데 종류는 하프문 펜시라고 해요. 멈춘 화면 같지만 잘 보면 베타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멍하기 좋은 영상 같아서 이 영상으로 골라봤습니다. 베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멍하니 있는 베타 보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베타가 많이 움직이진 않아도 이렇게 멍하니 조금씩 움직이는 게 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어항은 킬리핏이 쌍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어항인데 저희 단체 카톡방 정책님의 사무실 어항이에요. 정책님은 사무실에 어항을 여러 개 두고 직원들한테 직접 맡기기도 한다는데 다양한 물고기, 특히 소형어종들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정책님의 다양한 어항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초 세팅도 그렇고 소형어종들이 굉장히 귀엽죠? 오늘의 마지막 어항은 전주시에서 물생활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어항이에요. 5학년 때부터 물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축양장도 많고 대단하죠. 지금 보시는 개체는 HB 파스텔 개체라고 해요. 이거 말고도 알풀, 알비노 화이트, 레드 턱시도 하프문, 알비노 핑크 화이트 구피, 안시 쇼핀, 코리도라스, 엔젤, 그리고 커먼 머스크 거북이 뭐 이런 것들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물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엔젤들도 보이는데 구독자 열전 2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물뽀!